Oh,
청소년부 친구들, 곧 다가올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인 동방박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또 첫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특별함은 바로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을 기다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거나 기대했던 애니메이션이 처음으로 방영하는 날, 또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 이런 날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다렸던 적이 있죠.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기다릴 때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과 마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을 기다릴 때는 다른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그것을 기다리는 것에 기준이 맞춰지고 자연스럽게 그 날짜를 피해서 약속을 잡거나 그 날짜나 시간에 맞춰서 다른 생활을 조절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지만 정말 좋아하지 않거나 나의 관심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다릴 때는 시간이 흘러갈 뿐 다른 일이나 새로운 일에 밀려서 그 날짜나 시간을 지나보내게 되고 뒤늦게 생각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멀리서 오랜 시간 별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어요.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아주 의문을 가질 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지금의 교수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무릎을 꿇는 것도 특별하지만 사실은 경배한다는 것,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이죠.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막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준비한 보배합을 열고 그 안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새번역이기 때문에 쉽게 보물상자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대부분 보배합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 보배합이란 말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보물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담아두는 상자, 또 보석함이나 보물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아주 소중한 것을 담는 상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것들은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예물은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예물이었던 거예요. 동방에서 온 이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만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껏 드릴 예물을 준비했어요. 청소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좀 준비했나요? 성탄절까지 남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수님께 드릴 무엇인가를 준비함으로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시간에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선되어 우리가 다른 삶의 즐거움이나 다른 유익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먼저 되게 하셔서 성탄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자리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